고고고릴라 라디오 고고고릴라.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 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한화생명. 스마트 앱으로 주말을 가이드하고, 소셜로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고, 이제 e스포츠까지 하네요. 한화생명 e스포츠. 보험. 디지털 라이프가 되다. Life as a service. Life plus. 한화생명.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닭고기 살 생생하는 마니커. 낮보다도 찬란한 숲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 오크밸리 3D 라이팅 쇼. 네버랜드의 별빛처럼 펼쳐지는 국내 최초 3D 라이팅 쇼. 오직 오크밸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Sonata of Light, Oak Valley. 어서와, 헤어룸 기프트 처음이지? 그래, 헤어룸 기프트 없는 게 없더라. 요즘 대세거든. 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원하는 판촉물은 여기 다 있네. 내가 헤어룸 기프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 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러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러닝구. 러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러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러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열정 만수르 유노유노 명언. 잠과 밥은 사치일 뿐. 잠은 나중에도 평생 잘 수 있다. 용서해줄게. 안녕하세요. 1월 24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BTS 불타오르네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잠과 밥은 사치일 뿐. 잠은 나중에도 평생 잘 수 있다. 열정 만수르 유노유노의 명언이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한 말이었고, 잠은 나중에 평생 잘 수 있어서 평소 4시간만 잔다. 밥은 많이 먹으면 거만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 두 끼로 제한한다. 아, 이 정도는 돼야 열정 만수르로 인정받는 거죠. 저는 살 빼려고 두 끼 먹는데 유노유노 씨는 거만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두 끼를 먹는다. 네,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오늘은 또 한 끼만 먹어서 지금 끝나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숙연해지는군요. 윤도인호 씨의 말을 들으니까. 아, 배성재의 거만한 아나운서야라고 하고 있고, 거만감. 아, 무게도 다르다. 무게감이 아니라 무게가 다르다. 형 너무 커. 자, 차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 주의 쉼표, 재미 대신 선물을 드리는 시간,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코너를 하는 날입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날인데요. 외롭지 않게 많이들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들어와 주세요. 본 코너 전에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무 말 문자도 보내주세요. 상품 소개해 드립니다.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제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 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 소스, 새콤 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써올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아마도 자꾸 생각나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도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세티아이. 세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세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강영성님, 성재영 올해는 출장 안 나가요? 나쁜 마음 없이 순수한 호기심에 그냥 물어봅니다. 아, 저도 가고 싶네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휴가는 안 갔기 때문에 휴가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님, 침착맨 방송 나간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배법관 짓 하다 오시겠죠? 파이팅! 라고 했습니다. 아, 침튜브 침공을 가기로 일단 큰 틀의 합의는 봤습니다. 타이밍만 재고 있고요. 정지우님, 지난 주말에 먹은 부추전 부추가 아직도 치아에 끼어있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얼른 치과를 가시는 게 낫겠죠. 이거 어떻게 참나요? 아, 치실을 꼭 일단 써보시고요. 2548님, 성재형 지금 축구 엄청 보고 싶죠? 라고 놀리고 계십니다. 베트남 대 일본. 자, 8306님, 혼자 장어에 복분자 먹고 있음 뭐하겠노? 쓸데가 없는데, 에효. 그러셨습니다. 근데 꿀조합 아닌가요? 진짜. 장어 플러스 복분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도 그 행주 산성 그쪽에 있는 장어 맛집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장어랑 복분자. 아, 가장 최근에 먹었을 때가 정말 공교롭게도 그 돈 스파이크 씨가 같은 가게에서 드시고 계셨어요. 이게 그 보통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멀리서 보고. 근데 분명히 돈 스파이크 씨셨고 정말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돈 스파이크 씨가 베텐에 나와서 방송했던 방송분이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까 말까 하다가 워낙 지인들이 많이 같이 계신 것 같아서 인사 안 했고. 1046님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더니 체중을 재봤어요. 제 인생 최대 몸무게 찍었어요. 곧 명절인데 더 찔 듯. 배디 운동하시단 더디 살 빠졌나요? 했습니다. 일단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살이 막 빠졌다 이런 것보단 예, 힘이 훨씬 나고 있고 지금 도배되고 있는 많은 문자들 5750님의 많은 분들 초니형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베테랑을 함께했던 피최촌 PD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사실상 생방송 연출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많은 분들이 중랑천 에요를 외치고 계세요. 중랑천 머큐리가 되셔가지고 잘가 초니형. 그래요. 빅클럽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컬트쇼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어차피 이 시간에 딱히 할 일 없으시죠?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 시간에 문자라도 보내고 선물 당첨되면 좋잖아요. 할 일 없는 여러분께 기쁨 주고 선물 드리기 위해 준비한 목요일의 퀴즈 코너. 오늘도 알찬 퀴즈,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물론 문자비는 나가지만 그래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2부는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도 있고 몇 분이나 전화를 받아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N행시 주제 바로 카타르. 네, 바로 내일 아시안컵 8강전 한국 대 카타르 경기가 열리는데 10시 경기라 베텐이랑 좀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이기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후반전부터 보실 거죠? 전반전 시간에는 베텐 들으시고. 오늘도 베트남과 일본이 경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후반전만 보실 거죠? 사실 축구는 후반전만 보면 돼요. 축구 캐스터로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자, 카타르에 맞춰서 센스 있는 삼행시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카타르, N행시 보내주세요. 자, 리듬 파워 크러쉬의 동성로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동성로 듣고 오셨습니다. 카타르로 삼행시 보내주세요. 9496님, 카풀을 했는데 타고 보니 운전사가 르브론 제임스였어. 월 인천강님, 카카오 다섯 잔 타 먹었더니 느끼하네. 김상큼님, 카드 전보로 타로 집에 갔는데 올해도 안 생긴대요. 코인 노래방님, 카메라에 돼지 나온다. 타는 냄새가 나는데, 잘 익었네. 8353님, 카타르에 타조 있나요? 르완다에 있잖아. 배상희님, 카푸치노 타 먹으면 느낌 있다. 새우꺾기님, 카우보니, 타코 후, 르릅 짭짭 먹네. 세릴님, 카! 타지에서 먹는 르 맥주르가 너무 맛있어. 뭐야? 체리필터 고모님, 카타르가 아무리 뛰어나도 타 팀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르2019 아시안컵 우승은 대한민국 것. 4488님, 카센터에서 타이어 갈아야지 내 차 르망. 0512님, 카드값으로 월급 타자마자 와 르르르르르르. 루트레이님, 흥서 감독님, 타지에서 느낌 있는 국위 선양. 네, 오늘 괜찮네요. 루트레이님 하나 드리고요. 4488님 르망 하나 드리고요. 체리필터 고모님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상큼님 드릴게요.
예, 안 생기실 것 같아요. 자,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배우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여자 배우 3명이 드라마 속에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인데 1단계부터 한 명씩 들려드릴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3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음하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또 카이캐 쓰리겠지 뭐 라고 하신 분들 있고, We All Lie입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열려 있습니다. 녹음하자고 하신 분 너무 안 돼 보이거든요. 자, 천천히 틀어드릴게요. 사랑해요. 아하, 1단계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배우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요. 네. 자, 1, 2, 3단계가 있는데 세 배우의 이름을 모두 보내셔야 되는 거니까 좀 천천히 지금 보내지 마시고. 네. 자, 다시 한번. 사랑해요. 네. 초급이라고 왜 두 군데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서현숙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6889님,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 일단 그냥 보내셨습니다. 태해지로. 스톰 태풍님, 해나, 예서, 세리. 배성재나 미추님, 김소혜, 팽소혜, 팽디. 펭귄께서 또 남아 계시네요. 장나라! 오나라! 하셨고, 나문희. 사랑해요. 나문희 씨, 이걸로. 자, 싸이 보내신 분 있고, 자, 몇 번 더 들려드릴까요? 사랑해요. 네, 아, 싸이 상상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틸다 스윈튼 아닙니다. 고두심. 네, 1단계는 상당히 쉽죠? 2단계 나갑니다. 사랑해요. 음악이 깔리네요. 상당히 익숙한 음악인 것 같은데. 파울로 벤투. 네. 아시안컵 우승하고 꼭 한국말로 이렇게 언론에 인사하는 그런, 뭐 전통은 아니지만 한국말 사랑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해요. 벤투 감독이. 안젤리나 다닐로바. 강부자 선생님. 톰 행크스. 윤수연. 연애가 중계. 사랑해요. 네. 전도연, 안젤리나 졸리어. 신분 있고, 제라드. 왜? 자, 윤수일.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네. 뒤에 나올 말이 아니라 이 사랑해요라는 대사를 한 배우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정민. 다시 한번. 사랑해요. 꽁푸엉 보내시면, 지금 뛰고 있죠? 꽁푸엉 선수는. 남이춘.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자, 이분의 이름까지 세 이름을 순서대로 써서 보내셔야 돼요. 사랑해요. 근데 녹음할 만하네요, 오늘은. 네. 자, 이순재 선생님 하셨고, 다시 한번. 사랑해요. 네티마 쓰신 분 있고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최민식. 네. 다음에 현숙. 릴카. 자, 트럼프. 뭐 유인나. 황정음. 박보영. 이불 밖은 위험해님이 더 틀어달라고, 형 연속으로 틀어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네. 자, 연속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자, 1단계. 사랑해요. 그리고 2단계. 사랑해요. 그리고 3단계 나갑니다. 사랑해요. 네. 아, 오늘 업계 포상 방송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 초니형 사랑해요라고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허구묵 사랑한다. 자, 세 여배우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서 보내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당첨자에게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드립니다. 에이핑크 응응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박소현입니다. 설 연휴 고향 갈 준비 차근차근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SBS 파워 FM도 설날을 맞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설날 당일 107.7 SBS 파워 FM은 아침부터 밤까지 쭉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부터 명절 분위기 제대로 나는 푸짐한 선물들까지 설날 특집으로 풍성하게 꾸며드릴 테니까요. 설 연휴에도 SBS 파워 FM과 함께해주세요.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국민 물복지를 실현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도심에서는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경리봉 경리봉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봉.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내일 출근길에도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철원 영하 11도까지 낮아지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 여배우 능력자 퀴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배우 3명의 목소리를 순서대로 듣고 누군지 맞춰달라는 문제를 드렸는데요. 정답은 김고은, 송혜교, 박신혜였습니다.
1단계에는 드라마 도깨비의 김고은 씨, 2단계는 드라마 남자친구의 송혜교 씨, 3단계는 드라마 이웃집 꽃미남의 박신혜 씨였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1등으로 보내신 박지수님, 2등 6603님, 3등 9907님, 그리고 6468-4288님 두 분께도 랜덤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자, 목요일에 보내신 분 있네요. 2152님, 오늘 결혼 3주년이에요. 성재형 축하해 주세요. 그래요, 뭐 이런 분들은 감사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건데 암구호는 이겁니다. 제가 배성재 10! 이라고 하면 누구냐?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촌이형이 전화하자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배텐 유니버스의 막내인 팽디 김소혜 씨가 남긴 배텐 유행어죠. 누구냐? 네. 팽디 잘 지내고 있겠죠? 네. 오늘도 대화를 좀 했었는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누구냐? 네. 어렵지 않죠? 운 좋으면은 그냥 누구야? 했는데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자, 4972님. 와, 배텐을 직접 오디오로 듣다니. 땡튜브로만 보다가 처음 접합니다. 배텐이 땡튜브 컨텐츠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돼요. 아닙니다. 인방 아니고요. 저희 지상파 라디오로 만들고 있는 거고, 땡튜브로 보신 건 그냥 저희 만드는 과정을 오픈한 거예요. 그 엄청 맛집 같은 데 가면은 뭐 음식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오픈형 주방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런 겁니다. 아, 유사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고요. 그래요. 인방 라디오인 척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래요. 아, 오늘 주방장 떠나는 날인가요? 하신 분 있는데. 자, 0310님. 성재 오빠 덕분에 야근하면서 맨날 행복해요. 비록 제 건 안 읽어주지만 안 보내도 듣고 있어요. 그래요? 0310님께 해보겠습니다. 무려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하겠습니다. 0310님. 누구냐? 하시면 되겠어요. 첫 콜 필패의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한번. 자, 0310님. 맨날 행복해요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듣고 계시겠죠? 젠틀장의 응 아시안컵, 응 축구, 첫 콜 필패 과학. 1패 음악이고요. 사이언스죠? 라고 하신 분 있고, 담백하다, 망했어요 라고 보내신 분 있습니다. 맨날이라고 했지만 하필 오늘은 안 듣고 계신 0310님이었고요. 자, 토요일에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와 프로듀스 1077을 했는데 그때 보내신 분 3124님. 배영, 이제 축구 중계도 안 하는데 너무 아는 척하지 마요. 슬퍼요. 아, 제가 축구 얘기를 막 다닐로바 씨한테 막 했더니 또 이렇게 슬프다고 보내셨어요. 3124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네, 누구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아는 척 금지라고. 아, 다닐로바 씨에게 제니트 좋아하지 않냐고 막 어필했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토요일에 들은 분인데 주중에 듣고 계실까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자, 토요일에 9477님, 성재야 추하다 보내신 분 있고, 일요일에 소희 씨가 진짜 마지막 방송을 하고 왔죠. 홈까지 마피아. 0984님, 오늘 마피아 게임 팝콘 들고 와야겠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0984님께 한번 해볼까요? 소희 씨의 진짜 마지막 방송을 들으신 분에게 0984 누구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혜가 누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0984 현재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까지 안 받으면은 3대 0 스코어인데요. 네, 다음으로 너무...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사면봉 누구냐 라고 하셨고,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아, 화요일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하는 날. 3323님, 간헐적 단식한다고 8시부터 밥 안 먹고 있는데 벌써 배고파요 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배고프죠 진짜. SBS 스페셜에서 간헐적 단식 뭐 그런 것을 새 버전으로 또 2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굉장히 화제입니다. 저도 막 주소 듣고 비슷하게 해보고 있는데 3323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일단 3연패 기록 중이니까 이분께만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시간 봐서 에이 참. 3323 성재원 간헐적 폭식 아닌가요? 간헐적 찌움 아닌가요? 주어 듣고가 표준어인가요? 주어 듣고요. 자, 다 축구 보러 갔구만. 에이 참. 베텐 이렇게 배신한다 이기죠? 예, 아직 0-0입니다. 전반전에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예, 간헐적 청취를 하시는 분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 한 명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성재 텐에 혹시 나와보신 네. 적이 있거나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것 같다? 네. 없다, 그 얘기죠? 네. 네. 아, 채팅창에 목소리가, 애기애기하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어린이인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어린이는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자, 기본 질문 들어갈게요. 네. 그룹이신가요? 아니면 솔로신가요? 아, 솔로가 아닌 그룹입니다. 아, 솔로가 아닌 그룹이다. 네. 말을 굉장히 아리송하게 하시네요. 네. 네. 아재 개그 하시는 느낌? 죄송합니다. 밀당하는 느낌? 네. 자, 그러면 속한 그룹이 네. 어떤 그룹인지 한 단어로 혹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들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단어요? 아예 뭐 그냥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총알? 예? 총알? 총알이요. 네. 총알? 네. 총 쏠 때 나가는 그 총알이요? 네. 왜 그렇죠? 그냥 그 누구... 총알이 연상되는. 누군가의 그 뭐 저희도 남심저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 이름이 몇 글자죠? 네 글자요. 네 글자요. 네. 하하. 팀이 혹시 네. 요즘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어요. 아, 막 시작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이 힌트를 위해서 혹시 동갑내기 스타가 네. 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중에서 네. 네, 트와이스 사나 선배님과 사나 씨. 네, 레드벨벳 조이 선배님. 네. 그리고 그 청아 선배님이랑 동갑인데요. 네, 네. 네. 청아 선배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네,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빠른 96년생이에요. 아, 빠른 96이시군요. 네, 네. 아하, 알겠습니다. 혹시 고향은 어디신가요? 전라남도 순천이요. 순천이요? 네. 그럼 혹시 그 지역의 사투리로 인사 가능하신가요? 배텐 청취자분들께? 제가 사투리를 안 쓰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 나 잘 지내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급조된 사투리의 느낌이 네, 좀 나는군요. 네. 알겠어요. 네. 자, 네. 그러면 본인의 키워드 힌트, 혹시 키워드를 네. 한 세 개 정도만 주신다면? 네. 일단 첫 번째는요. AOA 선배님이고요. AOA 선배님. 그리고? 네.
그리고 땡땡 여친이고요. 땡땡 여친? 네. 아하. 네. 그 뭐죠? 땡땡 여친. 제 별명인데. 아. 말씀드리면 너무 아, 알겠어요. 알려 드리는 것 같아서. 이따 정체 네. 밝힌 다음에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정말 확실한 힌트인데요. 네. 프로듀스 48입니다. 프로듀스 48.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큰 힌트 주셨어요, 일단. 네. 네. 자, 배성재 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제 목소리는 괜찮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 96이면 혹시 안젤리나 네. 다닐로바냐고? 아닙니다. 네. 아까 그 총알 얘기했더니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아. 아니죠. 아닙니다. 네, 마지막 힌트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아, 노출을 위해서 다른 가수의 네. 노래를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을지요? 아, 뭘 불러야지 좀 좋을까요? 질투 소변이 이때 오나지 일사가스 답이 오시다이 어. 네. 그 네. 그룹에서 어떤 네. 롤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러시군요. 네. 네. 그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네?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아, 그 부하 선배님의 메리크리라는 곡입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땡땡 여친이 뭔지 알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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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분들이 벌써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네, 잠시 후에 정체를 네. 직접 밝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0cm의 언제나 겨울 듣는 동안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과연 어느 그룹의 누구인지 정답을 보내주세요.